조선 초기 향촌의 양반들은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삼으며 독특한 양반 마을인 반촌을 건설하였습니다. 이 반촌에서 양반은 높은 곳에 위치하며 기와집에서 살았고 신분이 낮은 평민들은 낮은 곳의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본보기로 살펴볼 양동마을의 손동만 가옥은 미음자 모양의 가옥 구조를 지니고 있는 조선 초기 양반집 가운데 한 곳입니다. 이 가옥은 사랑채와 안채를 안마루로 연결함으로써 아늑하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대문 옆으로 행랑채가 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면 사랑채와 내외담이 보입니다. 왼쪽 중문을 들어서면 살림 공간이 펼쳐지는데 안대청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안채, 오른쪽 모퉁이에 사랑채가 이어져 있습니다. 안마당을 나와 사랑채 뒤로는 사랑마당이 있고 집안의 제일 높은 곳에는 사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문 옆으로 있는 방들을 합쳐 행랑채라고 합니다. 대문과 맞붙어 있는 곳으로 하인들이 기거하거나 곡식들을 저장해 놓는 창고로 쓰였던 곳입니다. 사랑채와 대청으로 연결되어 있는 안채입니다. 집안의 주인만임을 비롯한 여성들의 공간으로 위치상 대문으로부터 가장 안쪽인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 양육, 재산관리 등 의식주를 뿌려나가는 여성의 영역을 사랑채와 사당으로 대표되는 남성의 영역과 엄격히 구분했던 조선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공간 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문 가까이의 바깥쪽 방을 사랑방으로 정해 남자들의 공간으로 사용했습니다. 외부로 온 손님들에게 숙식을 대접하는 장소로 쓰이거나 이웃이나 친지들이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고 집안 어른이 어린 자녀들에게 학문과 교양을 교육하는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대부 남자들이 모여서 학문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시를 짓거나 거문고 등의 악기를 연주하며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한 것도 사랑채였다고 합니다. 조상 숭배 의식의 정착과 함께 대문으로부터 가장 안쪽, 그러니까 안채의 안대청 뒤쪽이나 사랑채 뒤쪽, 제일 높은 곳에 사당을 마련해 놓고 조상님의 어를 기립니다. 유교 문화 속에서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했던 옛날의 가옥을 보면서 한국 문화의 전통과 조상님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